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혹시 새로 되나 해서. 영업용이면 기존에 차고지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? 아, 이게 그 임대 넘버거든요, 제가? 어, 임대 넘버면 임대 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, 원래 보통? 입니다. 예,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. 네네. 차고지, 예, 그거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. 영업용이에요? 아니면 자가용이에요? 아, 영업용이요. 영업용인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? 아니요,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혹시 새로 되나 해서. 영업용이면 기존에 차고지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? 아, 이게 그 임대 넘버거든요, 제가? 어, 임대 넘버면 임대 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, 원래 보통? 아, 근데 그 임대 넘버 회사는 담양이고, 네. 제가 사는 곳은 나주 빛가람이거든요. 아,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네네네. 대한민국의 화물차들 영업용들은 네네네. 그 차고지 그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 차를 네네네. 어디다 주차를 한다고 이제 서류를 꾸며서 넣어야 돼요, 계속. 아, 그거는 아마 임대 넘버들은 운수회사에서 해드리는 거고. 아, 그건 서류상에 넣는 거고 실제로 이제 차 대는 거는 우리 집 근처잖아요. 아, 네네네. 예, 그거는 근처에 주차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되는 거고. 아~ 저희는 서류 꾸며주는 거. 아~ 예, 원래 임대 남바들은 운수 회사에서 그렇게 다 해주죠. 예, 그거는 근처에서 아, 그리고... 실제로 주차하는 거는 근처에서 하셔야죠. 아~ 간혹가다가 그... 이제 개인 명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이제 등록할 때 1년치 이렇게 해서 차고지 설치하기에서 영업용들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기간이 완료됐거나 지났거나 아~ 이런 분들은 시청에서 연락 와요.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다시 하라고. 아니면 그게 과태료 대상이거든요. 아, 근데 사장님은 임대 남바는 운수회사에서 다 해주시는 거고 근처에 실제로 이제 차 대는데 주차장 가서 그거는 섭외를 해야죠. 아, 네네. 그렇게 되는 거죠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네.